먼저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뭐 형제님이면 형제님, 자매님이면 자매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쪽에 갈까? 아,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늘 설교를 해오다가 아, 마이크가 없는 줄 몰랐어요. 자, 자매님을 여기 우리 장로님 볼게요. 아, 형제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인사하십니다. 아주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또 딱히 꼭 늘 기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좀 더 세상을 살면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만족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끊임없이 계속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 기쁨이 없고 만족이 안 되니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힘들죠. 그런 공허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데요. 이 어려움이 깊어지면 병이 돼요. 우울증으로도 나타나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결국 이 공허함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의 문제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있죠. 요즘은 그들의 문을 많이 두드린다고 하는데 개신교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근래 들어서 우리 개신교들의 그 교회 밖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교인이라는 명칭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나안교인. 약속의 땅을 가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교인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만 각자의 이유로 또는 각자의 상처로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캐러그라이즈를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며 개신교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비하해서 개독교라고 부르죠. 물론 목회자들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죠. 비난과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목사가 아닌 먹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요, 비난이 될 만한 것들을 했다라면 비난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비난을 받고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쇄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올바른 것을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올바른 것은 세상의 지식과 오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나쁘게 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비난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정말로 회개가 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알기에 제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못되고 있음을 제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하며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저는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요 매 순간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답일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답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운동력을 가지며 나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각자의 걱정과 어려움과 시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분도 시련이 없었다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한 분도 걱정이 없다는 분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걱정과 시련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 시련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이 병이 들면 또 육신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 패닉했다고 하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이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lost.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또 그 모를 때 사람들과 관계할 때 힘들어지는 것,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을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우리 모두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감을 느낍니다. 남편도 있어요, 옆에. 아내도 옆에 있어요. 자녀도 옆에 있어요. 부모님도 옆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외롭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내가 살아온 그 인생, 내가 왜 살아온 거지? 내가 뭘 하고 산 것이지? 왜 이렇게 내 삶이 공허하지? 그러면서 암흑에 갇힌 깜깜한 방에 혼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암흑 속에 있었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각하기에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와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요, 저처럼 흑암의 시간을 처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흑암에 있었냐고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감정을 우리는 좀 성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쫓고 그들이 사랑한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것이다,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그들의 백성의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로마인들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처형당하기 전까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하신 그 온갖 기적과 기사를 보았던 그들입니다. 5천명을 먹였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5천명의 기적 중에 그 빵을 나누어줬던 제자들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귀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온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본 제자들이었는데 그것을 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또한 그들이요, 얼마나 무기력했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보호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이 넘었죠. 멜 깁슨이 만들었던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러 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시고 그 조롱당하는 장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영화가 실제처럼 다가와서요. 그래서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는데 극장이라서 너무 이 사운드가 좋은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눈물을 흘려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영화인데도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다. 좀 그만. 정말로 그 영화에서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저처럼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실제를 경험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으며 자괴감에 빠졌겠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력감, 무능함에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비겁함으로 그냥 숨지기고 있어야 되는 자기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장사를 지내며 상처받았어요. 절망했어요. 슬퍼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이럴 거예요.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아야 하나. 또 어떤 이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다시 뭔가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없어. 자식과 아내와 부모를 버리고 뒤로하고 그분을 쫓았는데 이렇게 끝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혹시 우리 잡혀가는 것이 아닐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을까?
다른 유대인들 어쩌면 돌로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제자들의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겼던 그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소멸되었음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벌어진 이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없는 3일을 꼭 보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엠마오에서 만난 그 두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들이 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엠마오의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셨더라고요?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장지에 가서 묻고 왔어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죠? 무섭죠? 이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무서움, 힘들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서 막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질책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저 같다라면, 야, 내가 3일 동안 죽음에 처했다가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야, 귀신이라고 무서워하냐? 야, 섭섭하다 섭섭해 라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왜 두려워해? 왜 마음의 의심을 가져?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즉 십자가를 떤 나였던 것을 알라는 거죠. 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나야. 안심해. 모든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집니다.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할 그 순간부터는요, 그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게 돼요. 그들의 걱정과 그들의 근심,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긴 그 절망의 상처가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기 시작되고 그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므로 그들은 이제 근심하고 웃을 수 없던, 기쁨을 누릴 수 없던 그런 삶 속에서 다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놀랍지만 돌아오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더욱더 자기의 부활을 확고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죠? 먹을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고기를 드시고 이제 육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제자들은 다시 절망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존재의 힘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재 동안 예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자 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희망을 회복한 후에 한 가지 더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증인이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저였었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을 것이에요.
아니 저도 이런 결심이 쓰는데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을 본 그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라고 불리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한 명도 그냥 순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죠. 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냐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부활은요 희망이었어요. 그들은 희망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 제가 한때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는 암울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인생의 고난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허리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중3 때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어요. 그때는 연합고사를 봤거든요. 연합고사 준비를 집에서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인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연합고사를 잘 보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입학했습니다. 근데 이게 몸이 아프면서 그렇게 된 건지 집이 망하면서 경제가 기울면서 삐딱한 건지 아니면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제가 굉장히 방황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춘기에 가지시는 그 눈 알죠? 그 분노의 눈을 가지고 제가 살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거에 극을 달렸고요. 잦은 결석을 하고요. 학생으로 합당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데는 절대로 순응하지 않고요. 뭐 기타 등등. 그때는 왜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두들겨 팼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다 이게 몽둥이, 방망이 하나씩을 들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걸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일로 맞았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선생님한테 대걸레로 맞았는데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아서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졌던 그 디스크 그 자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결석을 하게 되고요. 장기결석을 해서 이제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제가 그만두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뭐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 자퇴서를 냈는데 안 받아줘요. 그리고 퇴학 처리를 시켜요. 장기 결석의 빌미로 이제 퇴학을 시킵니다. 제가 그 당시 저희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짜리에는 굉장히 이게 가혹한 시련이에요. 퇴학생 이꼴 불량학생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세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말 불효자는 웁니다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 막내 아들 요즘 학교 잘 다녀?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불량학생으로 보고 나를 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잘린 놈 이렇게 항상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죄받는 기분이 들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안에 이제 처박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다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저를 쳐다보고 저에게 정죄하는 시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평안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피스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이곳에 오니까 세상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중고등부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재미난 건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부를 출석을 하니까 거기 고등학교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그분들의 자녀들을 망칠까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금요일, 1989년 4월 10일 저녁 10시입니다. 저희 누나, 지금은 사모예요. 그분의 인도로 제가 광림교회 철야를 참석했습니다. 그 누나를 데려다 주려고 그냥 간 것인데, 그 날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날이라고 꿈에도 몰랐죠. 거기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리는 그 복음성가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며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목마른 사슴은 예전에 버스에 타면 교도사 갔다가 나오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버스 고리를 잡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러면서 이제 볼펜을 팔아달라고 해도 그럴 때만 듣던 거였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찬송을 하면서 저는 그 찬양을 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다 이것을 너를 위해서 하였다. 제 경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에 주님의 터치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동시에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정말 죄인인데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세상에 머리털 나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눈물은 이렇게 흐르는 눈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눈물은 참, 제가 아직도 그렇게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은 없습니다. 정말 통곡을 했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수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마음에 눌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치유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요, 열등감에서 일어났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참 그때부터는요, 뭘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이후와 이 before, 이 after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이야기,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았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가슴을 뜨겁게 했고,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제 가슴을 뜨겁게 해서 어찌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동을 막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의 희망이셨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 희망의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은요, 저에게만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온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희망이셨고 여러분들의 희망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힘듦과 절망 안에 계십니까? 이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부르세요. 이 주님께 나아가세요. 이 희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을 모두 다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신학계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전쟁과 이 어려움의 그 암울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이런 것에 희생당하고 그런 걸 대면하고 파괴와 혼돈의 시간을 보면서 이는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속엔 더 이상 신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몰트만은 다른 반대 각도로 세상을 봅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의미 없는 세상 속에 거기에 보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이가 경험합니다. 그가 거기서 희망을 만납니다.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희망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희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 Theology of Hope이라는 그 책을 쓰며 사람들에게 제시해요. 그는 그의 저서에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현실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미래를 내다보는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눈으로 이 소망을 이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그것을 바라보며 참으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신 이 희망이신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고 동행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이 희망이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망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미션 오브 처치예요. 교회가 이 희망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함구하시면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으신 주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숨겨진 희망을 그러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증인이 되게 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희망이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여 주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놓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고 내 삶에 희망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묵상합니다.